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전장 대비해서 25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680선도 이제 이탈을 했고 2671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도 시장을 움직일 재료들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뭐 중요한 일정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들부터 먼저 좀 찍고 갈까요? 네, 글로벌 증시를 압박해온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다소 완화되면서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2700을 이렇게 다시 회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2주 전에 블랙먼데이 같은 공포에서는 벗어났다고 보여지는데요.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기록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S&P 500 지수는 한 주 동안 3.93% 오르면서 작년 11월 이후 가장 좋은 주간 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는 최근 미국의 소비 지표와 고용 지표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도 통화 정책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7월 FOMC 회의록 공개가 있고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투자자들은 8월 초에 있었던 주가 하락을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삼은 모습이고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잦아든 점도 안도감을 더해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통화 정책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이번 주에 상승장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네,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번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전체 시장을 좀 움직일 만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오늘 밤에 7월 경기선행지수를 발표합니다.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2월에 2년 만에 깜짝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후 다시 하락했고요. 6월에는 전월 대비 0.2% 하락한 바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그 7월 달에는 0.4%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상반기까지만 해도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증시의 호재가 되는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그런 장세였는데 였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수가 안 좋게 나올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얼만큼 인하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월요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서머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합니다. 여기서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미국 대선 관련 뉴스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엽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 등이 모두 출동해서 지원 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당선돼야 증시에 호재가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요. 해리스 후보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는 잘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그리고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화요일에 이제 뭐 관련된 뉴스가 나올 텐데 컨퍼런스 보드가 7월에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경기 선행 지수를 보고 시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로 가고 있구나 혹은 그래도 경기 침체는 아니구나를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제 오늘 밤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 해리스 트레이드에 함께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화요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경제 지표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화요일에는 어떠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 네, 한국은행이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항목은 주택 가격 전망인데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지난달에는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펴면서 주목하는 게 집값인데요.
금리 인하 신호를 보냈다가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집값이 뛰면은 그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경제 지표나 연준 이쪽을 많이 바라보고는 있지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사실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발표합니다. 7월에는 예상을 깨고 인하했었는데요. 5년물은 3.85%, 1년물 LPR은 3.35%로 각각 0.1%포인트씩 낮췄습니다. 두 달 연속 인하는 무리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서 이번 달에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확정치가 나옵니다. 앞서 발표된 예비치는 전년 대비 2.6% 상승, 전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지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그리고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의 연설이 있는데요. 마이클 바 부의장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연설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라파엘 보스틱 총재입니다. 원래는 매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분인데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과장됐다.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증시가 반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또 지난주에 경기 침체 현재 시장에서 뭐 짐작하고 있는 것은 좀 과장됐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어떠한 발언을 할지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수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율도 여전히 또 중요한 지표들 꽤 발표가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관세청이 발표하는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가 나오고요.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열렸던 FOMC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지난달 FOMC 회의 직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9월에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증시에 호재가 됐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의사록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달 초에 경기 침체 우려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빅컷,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물가 지표랑 소비 지표를 통해서 연착륙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0.5%포인트는 조금 과하고 일단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은 분위기입니다. 연준이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많고 경제 지표에 FOMC 의사록도 나오지만 결국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이제 FOMC 연준 의사록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이 될 거고 그렇다면은 목요일에는 어떤 일정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휴양지 잭슨홀에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 전 세계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주제가 통화정책 실효성과 전달력 재평가거든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정책에 대한 힌트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한 달 뒤에 열리는 FOMC를 앞두고 파월 의장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금요일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잭슨홀 미팅 외에도 주목해야 할 지표들이 많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7월 기존 주택 판매, 8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권리자 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미국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이번에는 동결하고 10월에 인하할지 그게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10월 인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5%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한은의 금통위는 1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금통위에서는 경제 전망 수정치도 발표를 하거든요. 일단 시장 전문가들의 반응을 보면은
성장률 전망치는 2.5%로 유지를 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6%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목요일에는 중요한 지표들 그리고 일정들 많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 현지 시각 목요일부터 미국에선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벌써 증권가에서는 꽤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이 7월 FOMC에서 정확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 인하와 관련된 클루를 줄 거다, 힌트를 줄 거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반면에 몇몇 증권사에서는 글쎄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강력하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 목요일이 돼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또 에디터님께서 이제 금요일이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금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잭슨홀 미팅이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열리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금요일에 나오거든요.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에 공개될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좀 다소 여유롭게 금요일 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할 것으로 일단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인하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가라앉으면서 연착륙 기대감이 커진 상태고 그렇다면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인하로 일단 시작할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또 아니고요. 앞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9월 6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보고선 연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구체적인 금리 인하 폭까지는 힌트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다소 중립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미국 경제 지표는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됩니다. 앞서 5월에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한 뒤에 6월에도 소폭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7월 숫자는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의회에 출석해서 지난달에 금리 인상을 한 배경과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네, 금요일까지 참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이번 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